불안과 분실의 불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쇼핑 탭 상위 제품 우무익선의 오토바이 자물쇠 뇌울림 L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뇌울림 경보기를 기억하실 텐데. 어우씨! 야! 기타도! 야!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출시한 무무익선의 신상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사품이 아닌 무무익선의 정품을 구매해야만 불량 제품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무무익선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AS에 대해서도 1년 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뇌울림 L은 기존 제품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스마트 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한국어 기능 지원이 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많았을 텐데 무무익선의 한국어 앱을 통해서 100% 활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앱이 생기면서 편리해진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앱을 통해 자동 잠금과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경보기와 멀어지면 잠기고 가까워지면 해제되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 동작 가능합니다. 앱의 경보 기능을 통해 이렇게도 활용 가능합니다. 내 바이크의 위치 찾기라든지 누군가의 내 바이크에 접근하려고 할 때 경보를 울려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바이크에 올라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온 내구성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인 이런 사슬 방식과 스마트 기기의 조합으로 인해 더욱 안전하게 내 기기를 지킬 수 있고 115dB의 경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차 주차하겠다고 자전거나 바이크를 들어 옮겨버리는 몰상식한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은 배터리를 이용한 완전 자체 전원 방식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교체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바이크 자체의 전원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스마트키가 적용돼서 자체 경계 기능 활성화되면 2, 3주간 안 탔을 때 쉽게 방전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체 전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전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을 일으킬 바에는 AAA 배터리 3개로 8개월이나 사용 가능한 뇌울림 L의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방수도 걱정하지 마세요. IP55 등급으로 각종 먼지와 생활 방수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계단에 보관하고 있는 유모차와 슈퍼커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없는 커브에 스마트 경보 기능이 생겼네요. 5,000만원짜리 할리도 경보기 스피커를 옵션으로 파는데 가격이 무려 2,30 하던데 이 무무익선의 스마트 경보기는 과연 얼마일까요?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은 링크에 적어두겠습니다.